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지방에 가면은 더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더함 유니버시티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대학 도시입니다. 그 더함 시 근처에 탄광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 탄광이 무너지는 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164명이 광부가 그 갱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구조작업이 벌어졌는데 여러가지 환경이 그 악조건 때문에 구조작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 164명 모두가 다 죽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체 발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나무 판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 판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하는 간단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164명의 광부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에 있었다면 과연 이들과 같이 이런 담대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목표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다. 인간의 마지막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문이 아니고 바로 죽음의 문을 넘어선 부활이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은 부활과 영생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면 두려워 떱니다. 죽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965년 전 서기 30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는 조그만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두 십자가는 형사범의 십자가였고 한 십자가는
종교범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는 죄인이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간 분이 있어.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약 33년이라고 하는, 아니 공식 활동의 기간으로 따지면 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짧은 인생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합한 것보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합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는 그 영향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이 이토록 역사에 엄청난 일을 만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은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다. 인간이 달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며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도 아직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20여 년 이상이 지난 오늘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진 사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온 세계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의 사건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줘. 로마를 정복하였고 영국을 정복하였고 유럽을 정복하였고 미국을 정복하였고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 점점 자라 커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큰 사건이 점점 작아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건 자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건 자체가 사건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사건이 사건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이 점점 큰 사건으로 성숙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실 때 바로 이것은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생명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무엇인가 변화의 삶이 없는 것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건하고 이 부활의 사건하고의 차이예요. 우리 부활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난 힘을,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생명을 가지고 지금 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부활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그 자체가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쨌든 부활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 이 엄청난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외치신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짧은 한마디 말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인데 결국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구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낮아지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 수 있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감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 앉을 수 있도록 강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함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던 이 짧은 말 한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외치셨던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교훈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은 그 당시의 종의 그룹이 사용을 합니다. 이 종들이 그 말을 주로 사용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죠. 그러면 종이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게 시킨 일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모든 일 하나도 차고 없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인류 구속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때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죄인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 이런 말에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루의 사명이 있고 한 달의 사명이 있고 1년의 사명이 있고 일생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잘 마쳤습니다. 한 달을 마치면서, 1년을 마치면서, 우리 일생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룹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들의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 이상이 없다, 합격되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보고 흠이나 이상이나 그런 불완전한 그런 것이 없이 완전할 때 바로 거기서 테텔레스타, 완전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고 그걸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제물이 삶을 살았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셨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던 필라도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30에 팔았던 가룟유다가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보면서 조롱했던 백부장이 인정했어요. 백부장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 순간순간의 삶, 우리 일거수일투족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삶.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가 오고 가는 모든, 안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방언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에 보답하는 버금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을 사용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화가들이 그룹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는 뒤로 멀찌감치 물러서서 그 그림을 보고 만족할 때, 아, 잘 되었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 더 이상 손댈 데가 없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의 뜻은 완성되었다, 만족한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의 마지막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그 그림에 그려놓으심으로 그 인류의 죄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될 그런 완전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 이 그림을 보지 못해요.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그림은 바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그림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조건이 훌륭해도 그 그림을 깨닫거나 느끼거나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2대 박물관이라는 박물관 있죠.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미술 조각의 걸작품들을 거기에 다 모집해놨어요.
역시 거기도 규모가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그림을 한 그림을 감상하는데 하루 종일 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있죠. 저는 뭐 짧은 일정 속에 그냥 자동차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들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쭉 그냥 수박 겉하는 식으로 쭉 훑어 한 두 시간 보는데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본 건 모나리자입니다. 워낙 유명하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다른 건 그냥 걸어놨는데 모나리자는 그 앞에다가 유리 방탄 유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유리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게 오리지널이랍니다.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그림 하나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에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림에 빠지지 않고는 그리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이는 하루 종일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감상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신 인간의 죄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에 우리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내 일평생을 써서도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한 개 인간이 그린 그 그림에서도 하루 종일 그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리신 이 완전하신 영원한 그림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그림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우리를 삼킬 정도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는 그림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정말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이 것이라면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것이죠. 내 것. 이 손수건이 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드릴 수도 있다만 이게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분명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삶은 여러분이 생명은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안 돼요.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파요. 죽기를 원치 않는데 죽어요.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이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워치만리가 그런 말했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는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신 이 그림을 보고 감사 감격하듯이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감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는 그 그림, 여러분의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 여기사 쫓는 무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도 기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한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구속의 그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영수증을 주고받으면서 예, 값이 다 치워졌습니다. 이제 거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핏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거래가 끝났다는 것. 너도 나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을 것이 없이 완전히 끝났다. 값이 치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저번 목요일날 우리가 목요성금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뭐 사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인간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인간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도록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도 만족시켜주고 하나님이 사랑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죽은 인간이 다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단 한 번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룬 죄의 값에 의한 거래를 끝낸 영수증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영수증입니다. 바로 사탄과 이 죄의 거래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수증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죠. 일생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졌어요. 우리도 형제에게 빚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감당하지만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빚을 갚자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표시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의 표시입니다.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 속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넘는 거짓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100년이 넘어가지 못해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이거 100년 넘어가지 못해요. 100년을 넘어가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오늘까지 기독교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둘째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거짓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조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귀에 만들어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해요. 나중에 그런 말 책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인간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 믿지 못한다고, 자기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말해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죠. 말하는 것도 자유니까 자기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왜?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바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줄 줄 알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증거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엄청난 힘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었어요.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서양 문명이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해왔지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해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말입니다. 모르는 말이에요. 서양 역사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서양 역사의 중심사상이 무엇이에요? 서양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빼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큰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역사는 그 반대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였고 우리가 오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비판해 왔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말을 그걸 믿지 못하고 막 의심하고 그랬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님이 이거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2000년이라고는 시간적인 갭을 지나서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란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면 인간이 전부 죽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 세상에 죽기를 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라면, 마침이라면, 끝이라면 부활의 역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새로운 시작.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증거의 사명.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